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맞히면서 끌어치기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 공이 이쪽으로 있다. 그러면 이 노란 공으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2공 쳐서 노란 공으로 1접골 쳐서 2접골 맞췄는데 직접 쳐갖고 끌어치기를 돌려서 온다 그러면 약간 데드볼로 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공은 끌어치기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맞춰서 이쪽으로 끌어치기 형태를 만들어놔야지. 먼저 한 건데 우에서 밑으로 찍기 때문에 이 배치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당구대만 나온 게 될 거예요. 이 당구대만. 이 바다 또 안 나와요. 당구대만 나오게다가 좀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이 배치에서 이렇게 보내서 원, 투 맞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속으로 유적구를 조금 얇게 씻어야 돼. 그러면 느낌상 뭐 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두께로 뭐 헤딩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잘 맞힌 거죠? 네. 이쪽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설명하면서 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분의 1, 5분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공에 헤드를 조금 주면서 이 공을 더 얇게 치셔야 돼요. 뭐 한 8분의 1, 10분의 1. 자, 보시면 이제 조금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두께를 조금 빼가지고 노란 수공의 일접골을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90% 이적구가 가깝게 있으니까 뭐 당점 어디다가 주더라도 다 치면은 입사 완화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 그럼 지금 이 공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 지금 이 공은 참 애매한 공이에요. 요 하얀 공으로 잠깐만 이해 좀 시켜드리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정말 좋은 공이 되는데 노란 공이 수구이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이 공을 쳐서 얘를 직접 맞추면 이 공이 원, 투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좋은데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약간의 빗각으로 나누고 역회전을 쓰면서 일접구가 맞고 나서 플러스 전위로 두께 좀 빼가지고 이렇게 치면 더블 형태로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하나를 치셔야 돼요. 근데 지금에 칠 때 상단인지 중단인지 하단인지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치시는 게 좋은지 한 번만 가서 살펴보세요. 두께 얼마에 뭐 어떻게 이쁘게 다음 공 만들기도 참 애매한 공들이에요. 이런 공들은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보셨으면은 이행님 두께 얼마에 당점 몇이지만 편하게 맞히면서 그나마 다음 공 조금 뭔가가 나올까요? 뭔가가 얘 맞히면은 이쪽이나 갈 것이고 수구가 일접구를 맞췄을 때 요렇게 맞느냐 요렇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 그럼 얘 이쪽으로 움직이고 내 공 이리로 가니까 이 공을 쳐서 이쪽으로 끌어치기 모으든 여기 쪽을 더 가서 잘 맞았을 땐 이 공을 이쪽으로 끌어서 아니면 일접구를 이쪽으로 보내서 내려오게 한다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치시면 좋다는 거죠. 이게 설명 안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점은 조금 내려가게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중간에서 중하단 하단 쪽으로 두께는
못 맞춰도 절반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말한 대로. 자, 보면은 이제 오른발을 조금 드시고 왼발에 중심을 잡아놓고 자, 문 좀 잠깐 닫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의 몸은 또 와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얘가 일접고예요. 그러면 저 일접고 두께하고 단점 몇이라 줘가지고 얘를 막 편하게 맞추면서 1 목적고를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게 3시에 80% 3시에 80% 또 다른 부분 지금 이런 거 8시에 네 8시에 역회전인데 지금 정답은 역회전 맞아요. 네, 역회전 주무시시는 거예요. 또 두께가 얼마인지 네, 무슨 시즌 150% 역회전을 주면서 내가 이 공을 쳐줬을 때 저 공이 이렇게 좀 넘어오잖아요. 이제 공 못 맞췄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말 좋은 공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아유, 일찍 오셨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이제 좀 다르게 보여드리면 좀 전에는 상대방 공이 여기 있었다고 치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 상대방 공하고 키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 배치에서는 두께를 조금 두껍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10분의 1, 8분의 1을 쳤다면 지금은 일접골을 조금 더 두껍게 중간 절반 정도를 쳐서 이렇게 치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100% 치면 장쿠션 맞죠? 여기서 두께를 빼면은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럼 단쿠션 쪽으로 첫 번째 쿠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그러면서 수구의 당점은 역회전. 잘 끌릴 수 있는 당점이 역회전 7시 90% 그냥 포지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 반사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입사 반사. 자, 이제 지금의 공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 당분간은 계속 쳐가지고 그 다음 공 실수하면은 그럼 끝나는 거고 이어서 계속 치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 좀 네? 교수님 이런 치시면 어렵지? 그냥 밀어치면 안 돼요? 그렇지, 밀어쳐야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일로 쳐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공은 자세가 흔히 이 왼손은 남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손, 당구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쳐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불편한 상황에서 또 왼손으로 쓰시면서 여기서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이거 하면은 실수 나와요. 예. 네. 그냥 중심만 잡고 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밀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교수님, 요거는 어떻게 치는 걸까요? 이거는 맞으실 이유가 없어요. 밀어치기나 이쪽으로 원코. 마세이를 친다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를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자, 마세이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요, 요 테이블만 나오게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네, 머리 나와. 제가 출연료를 못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고 찍은 거예요. 말을 해야지, 말을. 아,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이따가 3시 반 아니면 밤 8시 강의할 때 다시 찍어서 안 나오게 영상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출연료 줄 돈이 없어서 절대 얼굴 나오거나 뭐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싶은 몸이 뭐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 아니면 밀어치기? 아니면 이때 원쿠션? 원쿠션. 원쿠션 올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걸 또 보여달라고 하시네. 자, 보세요. 아, 원고선 칠 때는 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무조건 얇게 치는 건데 당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몇 시 당점 주면 될까요? 이쪽으로 와서 보셔야 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가서 보세요. 4시. 야, 이거 한 번만 보세요. 저게 더 빠른 거 아니야? 저쪽 치면. 어떻게요? 이쪽 치우나? 여기요? 네, 어, 안 되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거리가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를 칠 바에는, 여기서 이렇게, 옵션으로 밀어치기 하는 게 더 낫고요. 아니면 마세이. 점수가 좀 되시면. 근데, 원쿠션도, 아, 이렇게 원쿠션을 원하셨던 거예요? 좀 전에? 아, 난 이쪽으로 원고션 얘기를 많이 했지. 그걸 편집을 했고, 네. 나는 이게 더 쉬울 것 같다, 이거지. 근데 거리가 멀어서 그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점 주기가 좀. 그래서 저는 이쪽 오실 거예요. 방점 주기 어디에요? 방점을 잡아주셔야 돼. 네. 얘를 맞춰서 이렇게. 맞추고. 이 정도는 맞추고 가서 친다라고 해야죠. 아유, 안 나오네. 자, 보세요. 지금 몸은 무조건 5시 정도예요. 4시 갖고 안 되지. 그리고 일접구가 살짝 이렇게 문대고 하는 거 보면, 얇게 스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저도 자신 없어요. 얘요? 얘가 얘를?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이렇게 치면 얘가 맞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 설명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시간 네? 원고선 설명할 때 일접구는 느리고 내공은 좀 빠르게 제가 새로운 방법이라면서 큐만 멀면 무섭게 미시면 얘가 때린다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도망가겠죠. 그 오히려 보면 그 때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치면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공에서는 자, 보세요. 아유, 이거 힘들다. 예, 어렵게 돼, 이쪽으로 쓰면서 그만 싶지. 난 이게 어렵고, 이게 쉬워요.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안 났잖아요, 교수님. 네. 내가 쳐도 이 정도면 치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일단 잘 쳤잖아요. 못 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뭘 만드셔야 돼. 지금 만약 못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셔야 돼. 또 어떻게 치면 될 거야? 얘를 쳐서 저 공이 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치셔야 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공을 쳐서 원쿠션 또는 여기를 쳐서 공 맞고.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무회전으로 한 10분의 1 정도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치셔야 돼요. 자, 이제 끊어치게 만들어졌을 때는 저 하얀 공이 있어도 키스나 할 일도 없고요. 근데, 끊어치기를 치고 나서 이쪽에서 이쁘게 모이기는 조금 힘들지만, 자, 한번 보세요. 약간 역회전을 주고, 네, 역회전을 주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맞았나 봐. 맞았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얘가 키스가 나나 안 나나 그냥 그것만 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 공은 아까 공하고 조금 달라요. 그럼 지금도 저 하얀 공이 있다면 끌어치기 칠 수도 있지만 키스가 나기 때문에 일자포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공은 노란 속으로 1접구를 쳐서 2접구 마치고 둘 중에 하나 빗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끌어치기 만드셔야 돼. 자, 보시면 조금만 빼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빗각. 그러면 무회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공이죠, 이 공. 저 공을 쳐갖고. 볼만하십니까? 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치시면 돼? 여기서 최대한 알수를 좀 많이 나오게, 개수를 많이 나오게 치시면서 그게 이제 조금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벌리면서 다시 끌어치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150에서 200 아니면 건너뛰고 3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주 약하게 치셔야지, 약하게. 약하게. 지금도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추는데, 얘랑 나랑 맞고 나서 살짝 빗각. 이게 일자각이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제대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자각이면 이게 빗각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노란 공으로 일자골을 맞춰서 이자골 맞을 때, 살짝 자추회전을 주면서 쳐주셔야지, 저 공하고 나하고, 빗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100% 치면 일로 가면은 제가 플러스 당점을 주면서 90% 갔다가 다운 때 되면은 입사각 방향으로 다시 이쪽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즘 센 것 같은데. 센 거 상관없어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맞히는 거. 아니면 역을 쳐서 걸어서. 자, 요렇게 기형 들어가서 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서 보세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보면서. 네. 지금 어떻게 치시면 돼? 수구로 일접골 쳐서 원쿠션. 약간 역회전 느낌? 우측이나 우회전 주고 치면 살짝 이렇게 빠져요. 휴선대로. 휴선대로 빠진다고. 그래서 역회전 느낌으로 이렇게 역회전을 주면서 저거 최대한 얇게 치면서 맞추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치시면 돼요? 최대한 끌어치기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일자가 되면 되겠죠. 일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공을 힘들고 얘를 피겨치기나 키스나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내고 치시면은 못 만들었죠? 저건 키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키스로 쭉 밀어서, 네, 이러면 이제 마세이나 끌어치기로 일접골을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거죠. 자, 남해님, 제가 이거 뭘로 보여드릴까? 마세이를 보여드릴까? 끌어치기를 보여드릴까? 야, 이만큼은 얘기했어요, 토치야. 그렇지. 아이, 난 맛세가 좋은 거 같아. 일단, 끌어치기라고 하셨으니까, 끌어치기도 쳐야죠. 오다가 조금 혈을 내요, 신이 없으니까. 볼만 하셨어요? 네. 네. 아이고, 요거는 붙었고, 요거는 떨어졌어요. 그, 요럴 때, 이럴 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맛세를 쳐야 되는데, 이거 두껍게 치면 확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공으로 일접골을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10분의 3? 네, 그 정도를 살짝 역회전을 주고, 역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치시면, 두껍게 치면 무조건 파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시면 돼? 교수님, 같이 가시고 조금만 보시고 봐. 이걸 어떻게 쳐야 될지 또 모을 수 있을까요? 끌어치기로.
대충요? 당구 대충 치시면 안 되는데. 이 공으로 이렇게 하나 더 치고 나서 치과야 아니면 얘를 쳐서 마치고 일적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뭐가 편할까요? 여기서 선택을 잘하셔야 돼. 아니면 이 공으로 쳐서 얘를 마친다면 정말 신경 쓰고 해서 치셔야 돼. 바로 맞죠. 네? 자, 그럼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한번 쳐서 치겠다는 거 손도 없어. 저는 뭘 칠 건지 질문해 보세요. 저 아니요, 나도 얘 칠 거예요. 나도 얘 칠 거예요. 몇 개 더 해놓고 치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공 맞아도 원포션 쳐서 얘 맞을 때 끌어치기 위주로 맞는다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께하고 당점, 회전, 탑법, 속도 이 다섯 가지 법을 꼭 칠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살짝 회전 조금만 주시고 이렇게 됐나요? 일자가? 아유 이거 뭐 역회전을 주고 키스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는 하나가 아쉬운데 하나 더 쳐야지 뭘. 그렇죠, 그렇죠. 내 생각대로 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때 키스를 칠 때 브릿지가 정말 튼튼하셔야 돼. 그리고 이 공으로 얘를 쳐서 키스를 친다면 견제 이쪽은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럼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직접 키스를 낼 거냐? 원쿠션 이용해서 칠 거냐? 키스도. 그런 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편할까요? 원쿠션 이용해서 치시는 게 좋다는 거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선택 잘했네. 감사합니다. 맞았다. 아니 그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직접 맞추면서 끌어치기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원래 이 직접 맞추는 걸 금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저께 얘기 나오면 그냥 오늘 하자 하고 아침 오전이죠. 11시 반 첫 강의할 때 카메라 보이다가 올려놓고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게 좀 괜찮아서 지금 현재 요것만 나오고 있어요. 요거. 딱 요것만 나오게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은 둘 중에 하나를 꼭 일자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맞세이 또는 끌어치기. 근데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맞세이가 더 가까울 거예요. 아마. 자 보시면 가볍게 가서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자각이 어떤 건지 잘못친 거죠. 이렇게 나와야지 일자각인데 잘못친 거라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럴 때 이 공이 일적분지 이 공이 일적분지 선택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은 얘가 일적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각이 돼서 장사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은 가까우니까 조금 내가 좀 편하게 칠 수 있다. 이 공도 마찬가지로 맞세이를 치시는데 100% 치면 이렇게 가네. 큐선이 그러면 이쪽으로 90%의 역회전을 주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눌러주시면 공 이쁘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고 지금은 역회전보다는 플러스 무회전이 좋겠어요. 툭 치시면 자 지금은 이제 이 공이 일자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쳐 쳐도 되지만 이 공을 약간 찍어치기 느낌으로 역회전을 주면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 곡으로 예를 쳐서 원쿠션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여의지 않다, 어우, 힘들어요. 예, 그러면 예, 일적 곡을 예를 삼아야 돼요. 이럴 때, 두 곡에다가 큐를 올려놓으면요, 아니, 빨간 곡에다가 딱 가운데다 큐를 올려놓으면, 내 곡이 이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곡은 무조건 역회전 끊어치기 치셔야 돼요, 일곱이. 그래야 일적 곡이 덜 내려가요. 이 위치에서 덜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게 조금만 내려가지, 많이 안 내려가요. 플러스 주고 치시면, 점수가 약하신 분이에요, 이런 곡은. 자, 보세요. 일적 곡을 원, 투, 쓰리,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역회전 주고 두껍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이 어떻게 쓰나 한번 보시면, 그래도 하나 이상은 좀 칠 수 있게끔 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올인을 치게 되는데,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쪽에서 처음에 보여지는 거 그냥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치면 안 되고 얘를 쳐야 돼요. 일자꼬를. 그러면서 또 역회전을 주고, 마스에로 가볍게 한 여섯 땅으로, 지금은 칠 수 있는 공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저 공,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 공 쳐서 얘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100% 치면 이리로 가니까 조금만 올려서 90%를 치면서 1, 2, 3 이렇게 내려오게. 네. 그러면서 쳐보세요. 키스 나. 자, 지금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일적골을 원쿠션 쳐서 일적골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나는 맞춰서 일로 내려오게. 이건 말이 쉽지? 어려운 공이에요. 네, 지루해 공이 진짜. 자, 이게 맞든 안 맞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아, 이거 또 맞으면 또 쳐야 되는데 강의 못 끝나야 되는데. 네.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치면 될까요? 지금은 이쪽 공을 원쿠션으로. 네. 무에도 정도 주시면서 좀 두툼하게 치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 지금 이 공을 쳐서 얘를, 얘를 쳐서 이렇게 끌려고 그러면 심전전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원쿠션 치는 게 조금, 네, 조금 좋은 수 있어요. 원쿠션이 어려운데. 네, 네. 아, 이것도 끌어치기 만들어 놨나 본데? 자, 100% 치면은, 예.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끌어치기 치시려면은, 예비 스트로크를 하시면 안 돼. 예. 들어가자마자 딱 비치셔야 돼. 그래야지 저 공이 실수 없이, 에이, 아침밥을 안 먹고 신이 없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요거만, 요거 치면 이제 끝났네. 다 끝낼게요. 계속 만들게. 정신 마련 스트로크. 네. 네. 네.